어디? 마이너스 1로.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네. 아. 그래서 답이 조금 달라요. 응? 아, 큰 그림이야. 다음. 이제부터는 중요한 문제들이지요. 선생님이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 해석이 안 되면, 그래프 해석만 되면 쉬운데 그래프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걸 테니까. 얘도 구조 보시면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만 해석하시면 되죠. 절대값이야. 우리 어떻게 하고 그랬어? 절대값 한번 했잖아, 선생님이랑. 그냥 뭐 하면 된다고? 이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왼쪽 오른쪽이잖아. 이 기준으로 이쪽은 2보다 작은 놈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절대값 x-2에 x-2에 x 플러스 2의 값이니까 너가 그냥 죽을지 마이너스 달고 죽을지만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이쪽 편은 얘가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죽고 죽고 마이너스 다는 거니까 식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이쪽 편은 2보다 큰 놈이니까 너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그냥 죽고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함수값 2에서 4 되는 거니까 4 그리고 여기 4 높이 4 길이 1 쭉. 그 다음에 얘는 2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4 되죠? 여기 마이너스 4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네요. 이렇게 40이죠. 둘 다 빵꾸인 건 맞죠? 왜냐면 분모의 x 빼기니까 우리는 f2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분모가 0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럼 읽으시면 읽는 건 셀프. 그러면 60번에 2번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도 될까요? 1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씩 써놓고 그래프 그려서 분석하시면 되니까요. 61번입니다. 61번에 1번 질문 나왔는데요. 1번에 앞부분식은 안 하고요. 뒤에 있는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의 5 마이너스 x에 대해서만 찾읍시다. 자, 잘 보세요. 형이랑 동시에 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 보면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 함수 보고? 합성함수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합성함수의 극한이잖아. 동그라미? 3개짜리로 정리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는 얘라는 함수니까요. 동그라미 3개 보시면 얘 붙어가는 거죠. F 합성 G라고 생각하시면 G부터 먼저 하고 F 나중이니까요.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라는 함수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Y는 FX라는 함수도 보시는 거잖아요. 자, 얘에 대해서 2의 플러스 2에 대한 우극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형태의 그래프 먼저 그려보시면 얘는 y절편이 플러스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45도짜리 그래프래요. 그랬을 때 여기가 5일 거고 여기가 5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에 대한 플러스래. 그러면 2의 플러스니까 우극한 값 보시는 거죠. 2일 때 함수값 얼마? 3. 그럼 3을 쓰긴 쓰되 뭐 써야 된다고 뒤에? 어디서 왔니 써야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밑에서 왔어요. 그럼 주어진 f 그래프 좀 복잡하니까 안 그릴게. 교재 있는 거 f 그래프 보시면서 3 마이너스 3에 대한 우극 아 뭐야 좌극한 보시면 되니까 3 좌극한 얼마? 1? 아 뭐야 1 이렇게 쓰시면 돼. 되는 사람들, 이거 잘 되는 사람들 생각해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죠? 어, 할만하단 말이야.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잖아. 주말 동안 내꾸라고. 그러고 돌아섰겠지. 그럼 오늘 와서, 어, 맞다. 이거
얼마 안 했잖아. 지금 미분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미분 들어가서 무슨 극한하고 앉았어. 안 한단 말이야. 아, 왜 주는 거야? 자, 다음. 62번. 어? 아, 저런 게 귀엽다고? 자, 62번에 2번도 한 번만 더 볼게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지금 얘랑. 62번에 2번. 아, 얘는 곱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에 대한 fx의 곱하기 f의 이렇게 플레이. 봐봐.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에 대한 f도 한번 풀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에 대한 f의 x 빼기 1도 한번 풀면 돼.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시면 돼요. 저 위에 건 얼마죠? 얘? 앞에 거 이거 뭐야? 얘 얼마야? F에 뭐? F에? 어디였니? FX 제일 마지막 거죠? 1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그냥 얘는 상수함수잖아요? 3 3 3 그럼 너는 일단 3 곱하기 너는 합성이래? 그럼 동그라미 3개 종종 y는 x-부터 y는 f 순서로 너 1마 그래프 그리시면 기울기 1이면서 y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1 1 그죠? 여기가 1이잖아요? 좌 이렇게 0 마 맞죠? 0이고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봤을 때 0 마예요 그러면 0 마는 얼마? 네 0 혹시나 해서 선생님 하나 더 물어보자. 예를 들어서 얘를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로 갈 때가 아니라 3으로 갈 때로 한번 해보자. 3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똑같이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만 바꿨어요. y는 x 마이너스 1 y는 f 자, 3-1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 그리시는데 이렇게 될 거니까 1-1. 자, 3-입니다. 3에 대한 마이너스 이렇게 했지. 3일 때 값 얼마? 2잖아. 그럼 여기에 뭐 와야 돼? 2 마이너스죠? 그럼 F 보시면서 2 마이너스 한번 보세요. 얼마야? 그냥 3이지. 상수 구조니까. 자, 선생님 거꾸로 한번 해볼게. 자, 봐봐. 거꾸로. Y는 gx는 gx는 x-1인데 그럼 요거 다 지우고 이렇게 다시 바꿨을게. 지금 g 합성 f로 앞뒤 순서 바꿨어. 그래서 F부터 하고 G 가는 그래프의 형태로 바꿨어요. 그러면 자 3-에 3-. 그럼 얘는 3-면 그래프가 이쪽에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F 그래프가 그치? 얘 얼마? 높이 3이었어요. 그러면 3에 대한 좌극한 이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써야 돼? 3 쓰는데 우리 합성 구조일 때 여기에는 뒤에다가 뭐 붙였냐면 너 어디서 왔니 붙였잖아. 너 어디에서 왔어? 밑에서 왔어? 위에서 왔어? 아니잖아. 그거 얘기하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구조는 아 이렇게 오면서 3으로 왔네? 3 마이너스 이렇게 오면 아 위에서 내려왔네? 3 플러스 이렇게 붙여서 그 다음 놈 그래프 볼 때 좌인지 우인지 체크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오잖아? 그럼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써놓으면 돼. 대신 넘어갈 때 뭐냐면 뒤에 뿔마다 있으면 극한인 거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그래프 보실 때 함수값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G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심플한 구조 말고 G그래프를 선생님 한번 만들어보자면 G가 만약에 3에서
뭐 이렇게 갔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gx야. 이렇게 갔는데 그랬어. 그럼 g 그래프의 3에서의 좌극하는 0이고요, 우극하는 5고요, 함수값은 1이죠. 그러면 이 그래 이 상태에서는 얘를 그냥 옆으로 쭉 온 거야. 아까 보셨다시피 3이라는 놈에서 3에서 좌니까 여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그냥 3 하고 끝이야. 미안해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여기 읽을 때 G 보면서 3 하고 마이너스 있으면 우리가 0이라고 읽는 거고 플러스 있었으면 3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5라고 읽는 거야. 근데 얘 뿔마다 아무것도 없어. 왜 그냥 왔으니까. 그럴 때는 넘어갈 때 뭘 읽냐면 함수값을 보시면 함수값. 따라서 이때는 얼마? 이렇게. 뿔마가 없으면 함수값. 극한 값을 부르는 거야. 다음은 63번에 2번 보도록 하죠. 63번에 2번입니다. 분자를 보면 무슨 구조라고? 분자를 보면 fx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합성의 구조인데 자 이런 스타일은 조금 다르죠? 밖에도 또 있어. 그러면 얘는? 치환. 그렇지, 치환. x 빼기 a를 난 심플하게 그냥 t라고 치환하고 싶어요. 그러고 보시라고 했어요. 치환해서 난 x를 없앨 거면 여기에 있는 놈도 t 구조를 바꾸셔야 돼. x가 a로 간답니다.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x가 a로 간다면 t는 어디로 가요? 영어로 가겠죠. 대입처럼 느끼시면 되니까. 따라서 너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를 t가 0으로 갈 때로 바꾸시고 너 대신에 t로 바꾸고 너 대신에 t로 바꾸는 거니까 t분의 ft의 구조죠. 다시 얘기드리지만 이런 구조에서 알파벳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x로 변경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다? 2야 라는 거지. x분의 fx가 2야. 그러면 주어진 문제 구조를 전부 다 x분의 fx의 구조로 바꾸면 되니까 너 밑에 누가 깔리면 좋겠다고? x가. 그럼 분모분자를 x로 나누거나 x분의 1로 곱하는 거죠. x 너 하나 죽이고 x 너 하나 죽이고 그럼 끝. 0 대입하세요. 3 곱하기 0 더하기 4 곱하기 너는 2 2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근데 저기서 x가 0일 때 그러니까. 얘 대입해보시면 0이잖아요. 그럼 얘 대입해도 분명 0일 거야. 우리는 복잡하지 않은 문제니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였다면 F0도 0이야 라는 생각도 하시긴 하셔야죠. 그리고 얘는 은꼴이니까 뭔가 계산을 뭔가 해야 돼. 그런데 결과물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은꼴을 이용해서 강제로 은꼴을 만들겠어 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바꾸기 전에 생각해보시잖아요. 바꾸기 전에 걸 생각해보면 0 대입해보면 0, 0, 0, 0 돼서 얘도 웅골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얘 이용해서 뭔가 만들 거야.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거 이용해서 다 여기를 제처럼 똑같이 만들어요. 그 다음 64번의 2번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4.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1분의 gx는 문제에서 물어본 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랍니다. 다이오 얘 보면 수렴하죠? 어떤 수렴하죠? 택이다 택이 자
그리고 그냥 공태기 보지 말고 나보라고. 나만 봐. 나봐, 나봐. 아유, 저 정도로 젊었을 땐 교태쌤 좀 됐어. 교태쌤 좀 늙으면 이렇게 돼. 아니, 눈 열려있는데. 어, 진짜? 어, 얼마? 아, 열려있네. 자, 보세요. 교태기 안 늙을 줄 알아? 자. 수렴하고 수렴하잖아요, 그죠? 수렴하고 수렴하는 극한의 구조는 뭐 할 수 있다 그랬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눗셈은 단 부모가 0이 아닐 경우만 제외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다 정의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니까 너랑 너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막 뒤집어볼 수 있대요. 그럼 너, 너를 뭐 하면 되냐면 얘처럼 만들려면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너도 1로 가고 너도 1로 가니까 지금 부모에 깔려야 되는 게 G구조니까 이렇게 깔자고요. X-1, X 플러스 1 그냥 유승리 한 거고요. 위에 거 GX 위에 있는 구조 X-2분의 FX 나눠도 된다며. 그럼 넌 어차피 2분의 4가 될 거고. 됐어요? 법문 수치해 주시면 너분의 너고요. 어차피 너랑 너는 약분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limit X가 1로 갈 때 부모에 살아남은 거 GX 있었고요. 분자에서 살아남은 거 FX도 있었고 그런데 난 이게 궁방공형이니까 쓰잘데기 없는 너는 뒤로 잠깐 빠져있어 하시면 되죠. 그래서 너 했으니까 너는 2. 그럼 주시면 난 이게 궁금한데 너도 아직은 극한의 영향을 받으니까 너는 2 되겠죠. 그럼 너는 얼마? 2. 그러니까 수렴하고 수렴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해도 된다. 뜯었다 붙였다 막 지랄하고 해도 돼. 막 뜯으면 안 되지만 자, 65번에 2번, 65번에 1번, 2번, 3번, 65번은 다 별표네요. 핵심 문제입니다. 핵심 문제.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거는 선생님이 대표 예제로 필기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필기 속에 있었던 예제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무한대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마이너스 3 곱하기 gx는 1이랍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 fx 플러스 2 gx 2 fx의 플러스 gx 이렇게 하시죠.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법 알려드렸는데 하나만 하자. 하나만 제적을 낸 거로. 자, 얘 보시면요 우리가 이거부터 정리할 거야. 얘 정리할 건데 들어보시면 생각날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 gx가 있는데 무한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g를 앞으로 뽑아낼 거예요. gx라고 뽑아내시면 얘는 원래 있던 fx는 gx분의 fx를 줘야 다시 분배해서 집어넣으면 fx가 되고 뒤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네, 1. 자, 참고로 1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은 그냥 우리가 뭔 뜻으로 받아들이냐면 후렴의 뜻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되죠. 1이든 100이든 마이너스 2든 2분의 1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면 얘 구조는 너 이거 얼마나 간다고? 극한 주시면 무한대로 만드네. 우리 이거 공부했던 거야. 무한대에다가 어떤 형태가 만나야 수렴한다고? 0골 0골 아, 끝났지. 너가 0골로 가려면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극한 조치 때? 3.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g분의 f는 어디로 갑니다? 3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사용하려면 우리 아까 했던 거야. 제에서 이걸 사용하려면 제 부모 분자를 누구로? g로 나누면 됩니다. g로 나누면 g 너 죽고 너 g 너 1로 죽겠지. 그 다음에 너를 극한치해 주시면 3. 따라서 마 3에 곱하기 3 더하기 얘는 약분돼서 2만 남은 거고 2에 곱하기 3 더하기 얘 약분돼서 1만 남은 거고
똑같잖아. 계속 하는 게. 16번. 너네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느끼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분하고 접근할 때쯤 되면 이 앞에 있었던 연속이나 극한 파트가 진짜 내가 왜 이런 이따위 꼴로 이렇게 헤매했었지라는 생각 들 거예요. 그런 단어들 있잖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없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어려웠으나 시간 지나고 났더니 진짜 그건 진짜 그것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인생 살면서 한두 개쯤 하나쯤 이젠 나오겠죠. 네. 어렵지 않다. 네, 하나의 두 개인데 버샘플했어요. 구구단 생각해봐. 와, 그때 외울 때 진짜 구구단 아, 씨발 끔찍했는데 지금도 좀 헷갈리게 그런 거 아니었어? 막 초등학교 때 그거 하잖아. 막 친구랑 같이 이렇게 막 구구단 빨리 외우기 같은 거, 막 거꾸로 빨리 외우기 이런 거. 의자에 매달려가지고 시작 친구랑에서 시 잠깐만 9980을 9870을 97을 60을 안 생각을 해서 아니 이걸로 적용하는 게 미치예요. 71! 딱 하면 71? 72!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잖아요. 어머, 국민학교 그렇게 바뀐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 일제시대. 일제시대. 맞아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뭐 내 동창이 뭐 유관순이 뭐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 열사를 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열사 맞죠? 맞아요. 1900. 안중근이 의사. 45년. 강사는.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기기만 보기야. FX는. 확실하. 45년. 45년. 좀 그러지 않아요? 그쵸? 좀 그렇죠? 무슨 꼴? 응꼴. 응꼴은 뭐하요? 약분하고 다시 데이트. 그쵸? 약분 뿅뿅 다시 데이트. 누구? A X 대비 A. 네, 그래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만 살려고 죽이면 X 빼기 A 살고 살아남은 애에다가 다시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A고 그게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A는? 하고 뭐 있나? 자, 응. 67번에 2번이고요. 67번에 2번에 구조를 딱 보자마자 67번에 2번에 2x의 플러스 1 fx 2x의 플러스 3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뭐든 간에 얘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어? 그치. 따라가는 샌드위치 정리. 그러면 우리가 문제 구조가 리미트에 2x 제곱의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야지.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양변 제곱하기. 그 다음 나누기 누구하기? 2x 제곱에 더하기 1 주기. 2x 제곱에 더하기 1 주기. 2x 제곱에 더하기 1 주기. 너 극한 주고 너 극한 주고 만약 둘이 같다면 너도 그 값을 따라갈 거야. 이거니까. 너 극한 주시면 x제곱분의 x제곱 계수분의 계수 2분의 4 너 2로 갈 거야? 너도 2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2로 갈 거야. 진짜 시끄러워. 너무 많이 하나, 둘, 셋!
거지. 아, 그러면. 에! 자! 야! 가! 대신! 다음 페이지. 나도. 다 내가 아는 애들이었으면 아주 그냥 아주 엎드려 맞춰 싶어가지고 그냥 어디 참 시끼리 어? 야. 말하고 있었는데. 참아. 또 진경이가 나가면 또 애들 다 치니까.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야. 자, x가 3으로 갈 때 루트 x-1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a는 b. 아,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이거 그냥 한번 복습해보려고 질문하신 걸 거예요, 그죠? 속상하다. 자, 대입하시면 2 빼기 2 그럼 너도 0, 그지? 그럼 A 값부터 찾아주시면 9 빼기 12 더하기 A는 0. 따라서 A는 3. 그죠? A는 3. 그럼 우린 얘가 어쨌건 문제 구조는 꼴이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야 된다고? X 빼기 3. 그치, 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생겨야 돼. 근데 위에 건 생기잖아요. 바로 고칩시다. 위에 건 어떻게 되죠? X 빼기 3에? x 빼기 3에 x 빼기 1이야. 그런데 밑에 건 안 생기잖아. 그럼 밑에 걸 생기게 만드는 방법은? 물리거죠. 물리거. 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유리화를 시키시면 x 빼기 3에 x 빼기 1에 위에 있는 구조가 루트 x 더하기 1에 더하기 2로 바뀔 거고 밑에 있는 거 x 빼기 3이 자동으로 뿅 생기네요. 죽고 다시 대입하면 그것이 간다. 그래서 생겨. 야이! 지경아! 할 수 있잖아. 아, 근데 우리 솔직히 내가 좀 욕심이 과한 건가? 이걸 되길 바라는 게? 전원? 전원? 전원 다 되죠, 이 정도는. 네, 이따가 두 문제만 시험볼게요. 자, 그 다음. 그러면 2번 안 할게. 70번에 2번 똑같아. 유리화 시키시면 돼요. 그죠? 뭐야, 전기 부분했어?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냥 하잖아요. 지랄을 자, 72번. 아, 개 시끄러.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야? 아니, 9시 그거 아니에요? 저 건의해요. 쉬는 시간도 맞추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x의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4x의 플러스 베타 루트의 x 플러스 알파 제곱 빼기 루트 x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랍니다. 자, 볼게. 얘들아, 이거 구조 보시면 극한이라는 놈은 제일 먼저 뭐 해보라고 했어? 대입이잖아. 대입하시면 얘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그냥 냅두면 안 된다며. 그럼 당연히 뭐야? 위화죠. 위에도 문제, 밑에도 문제. 그죠? 밑에도 문제. 자, 그럼 얘는 루트에 4x의 플러스 알파의 플러스 루트 4x의 플러스 베타
같은 걸 얘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루트 x 플러스 알파 제곱에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베타 제곱 마찬가지 루트 더하기 루트 부호 분자 동시 분자의 유리화와 분모의 유리화를 동시에 하시는 거죠. 정리해 보시면 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실 때 노란색 있는 놈들부터 정리하시면 4x 플러스 알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네요. 합쳐야 돼서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구조 x 플러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위아래 거 그러면 이 위에 거 원래 있다는 거 있잖아요. 루트에 4x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루트 4x 플러스 베타 밑에 있던 파란색 루트에 x 플러스 알파 제곱에 플러스 루트에 x 플러스 베타 제곱 아우 봐라 네 끝났다 너는 죽어.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와요. 그런데 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도 가능성은 있죠. 위에 딱 보시면 뿅뿅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런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있고 너너 죽고 얘는 1 그럼 너도 의미 없으니까 5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있어? 또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입해보시면 무한대 분해? 무한대 구조 아닙니까? 무한대 분해? 무한대 구조 뭐 보세요? 차수 그쵸? 차수가 똑같을 때 계속 그래 계속 얘 차수 2분의 1차인 꼴이잖아요? 루트 X죠? 따라서 계속 그래 계속 한단다 너 계속 따시면 루트 1 루트 1 위에 거 계속 루트 4 루트 4 따라서 2분의 4 참치요? 맛있죠? 다음 73번 질문하셨는데요. 73번은 지금 뒤에 것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73번에 앞에 건 괜찮을 거예요. 앞에 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네. 73번에 두 번째 거부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x랍니다. 자, 선생님이 누누이 1교시 2교시 계속 얘기하고 매번 얘기하는 건 방학 동안 노트 필기한 거 정리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얘기 드리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극한의 연산에서 그냥 그래프 보고 마이너스 무한대면 그래프 보고 그냥 좌측으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읽으면 되는데 연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어떻게 해보려냐면 치환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나는 t를 뭘로? 마이너스 x 구조로 바꾸기로 했고요. 그렇게 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갑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에 의해서 너는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간다고 바꾸시고 루트에 마이너스 t 제곱 t 제곱일 거고요. 마이너스 t일 거고요. 밖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평범한 문제지. 그래놓고 다시 대입해보면 아 무한대 제곱에 빼기 무한대면 꽤 큰 무한대니까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하세요? 유리화하세요. 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하지. t가 무한대로 갈 때 위에 거에다가 주시면 t제곱에 마이너스 t의 합체에 의해서 마이너스 얘도 t제곱 이렇게 죽으시고 밑에 있는 루트 t제곱에 마이너스 t의 플러스 t 될 거고요. 그죠? 밑에 거 몇 차? 너 1차고 너도 1차인 셈이죠? 위에 거 1차 계속 내 계수 루트 1 더하기 1 위에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음 74번 75번 미안한데 74번 안 해주고 싶은데 오늘 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볼래요?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해보시고 안 되면 또 따로 질문 한번 해. 너무 똑같아서. 자, 75번 볼까요? 75번.
75번 요 똑같은 문제인데 대놓고 식 안 줄게. 너네가 식도 구해서 해봐 라는 거잖아요. 너네가 식까지 구해봐. 그러니까 어떤 무리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75번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무리함수 경우 y는 루트 x 라는 무리함수가 있고요. 그 위에 점이 그 위에 점 t,ft 에서 점 1, 0까지의 거리를 d1이라고 한대요. 1, 0. 그냥 우리 점 a라고 할게. 1, 0이라는 놈이 있고 점 d, 2, 0이라는 놈이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임의의 점 t라고 할게요. t, 루트 t라는 놈이 있는데 얘까지 거리를 d1, 너까지 거리를 d2라고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d1 빼기 d2를 하세요. 아, 진짜 평범한 문제야. 평범한 문제인데 너네한테 관계식을 정리하세요 문제니까. 저 뭐 어렵나요? 위에 것부터 d1부터 할게요. d1. d1 정리하시면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얘 빼기 얘의 제곱 t-1의 제곱 그 다음에 얘 빼기 얘의 제곱이니까 루트 t 빼기 0의 제곱이니까 빼기 t 아 뭐래?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되죠. 그것이 D1일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D2는 T-2의 제곱에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T의 제곱 그것에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세요. 됐어요? 뭐 해야 돼 이거? 사실 대입하시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니까 유리원 유리야 위에 거부터 정리하시면 얘는 플러스랑 다 벗겨지죠? 제곱에 플러스 t에 마이너스 달고 t-2의 제곱에 플러스 t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 의해서 벗겨지고요. 밑에 구조는 루트 합으로 생겨나겠죠? t제곱에 10으로 플러스 루트 t제곱에 10으로 내가 왜 이렇게만 쓰겠어요? 어차피 필요 없잖아. 뻔히 뭐라고 했어. 계속 내 계속 나올 거야. 정리하시면 위에 것부터 다할 필요 없지. 너 t제곱이고 마이너스 t제곱이죠? 그럼 100% 죽을 거야. 왜냐면 위에 t제곱이 생기면 어떻게 돼? 너는 2차고 너는 1차면 위에 덩어리가 커지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미 결과물이니까. 그러니까 t제곱은 뻔히 죽을 거 아니까 t제곱 계산하지 말고 뭐만 골라내? t의 항만 골라내면 되죠. 마이너스 2t, t,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너 만나야 되니까 플러스 3. 따라서 몇 t 위에 거? 1, 1이 하고 2하고 t 뭐 위에 거 앞에 거 없겠죠 참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따라서 계속 내 계수에 의해서 루트 1 더하기 루트 1 분의 2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서술형이면 꼼꼼하게 써야 되겠지만 서술형 아닌 문제를 못 알아도 다 이렇게 일일이 쓰겠어. 객관식이면 빨간 우리 필요한 거 골라내시면 되죠. 됐어요. 괜찮아요. 야, 둘이 사랑에 빠졌어? 꼼 중한 것 같아. 선생님이 저희 보고 닮았다 그랬어. 네. 이런 일이 그런데 성 정체성에 이렇게 좀 흔들려 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아, 그걸 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닌데 미안한데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 뭐 이런 건 아니죠? 맞아요? 잘생긴 남자 좋아. 연애 도구에서 내가
골라 준 게 좀 있지? 네. 오늘 하루 들으면 좀 야, 우리 할머니가 안 보고 엄청 잘생겼다고 했거든. 우리 할머니가. 자!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혹시 뒷부분에 질문 맞니? 연속에. 없을 거니까 우리 오늘 미분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간만에 필기 한번 작살나게 한번 해보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